대박! 나 이거 완전 사고 싶었던 건데. 움직여지네? 오, 이렇게? 커지나? 커졌다! 아, 오케이. VR로 쇼핑한다는 컨셉은 재밌네. 자동차 색상이나 내부 옵션을 바꿔서 비교했으면 좋겠다. 오케이. 좋은 아침. 일찍 출근했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수습 교육은 잘 받고 있나? 네. 네. 직접 보니까 어때? VR로 쇼핑한다는 컨셉은 재밌었습니다. 근데 자동차 색상이나 내부 옵션을 바꿔서 비교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생각이야. 괜찮네. 제가 뭘요? 원래 프로의 세계가 그래요. The winner takes it all. 새치기도 능력이에요. 억울하면 먼저 말했어야죠. 아, 봤죠? 내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. 아, 언제 엎드는 거야? 아니, 얌체도 저런 얌체가 없다니까요. 내가 아주 미쳐. 어? 미쳐! 잠시만. 선배님들! 시원한 음료수 드시면서 하세요. 이야, 너 이런 걸 다 준비하고. 파이팅! 역시 센스가 있어. 파이팅! 파이팅! 다 같이 파이팅! 파이팅! 무겁지. 내가 들어줄게. 역시 미미다. 아, 맞다. 미안. 바빠서. 쏘리. 아우. 그냥 확 다 엎어! 이대로 가면 미미케가 널 밀어내고 청치골이 될 거라니까. 그냥 엎어. 부숴버려! 부숴버리겠어. 안 돼. 그러지 마. 싸우다 잘리면 이번 달 방세랑 카드값 어쩔 건데? 착한 우리가 참자. 응? 맞아. 아직 첫 월급도 못 받았지. 그딴 거 신경 끄고 한 판 붙여. 붙어버려! 그만해라. 그러다 잘림. 네가 책임질 거야? 못생겨가지고. 스톱! 좋아. 누가 살아남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. 유예관 준비 잘 하고 있지? 네, 그렇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, 팀장님. 오케이. 아, 그리고 이따가 두 사람은 제작진 따라가서 촬영 현장 익히도록 하고 촬영한 거 가편집 좀 해보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사람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, 미미 씨 기대 이상으로 열심인데? 우씨, 또 늦었다. 팀장님, 오늘도 야근인가요? 3일째 집에 못 가는데. 나방이 나비처럼 보이는 디자인,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지? 그거 어떻게 해요? 집중해보라고 집중. 개발팀 좀 봐. 온몸으로 집중하고 있잖아. 괜찮은데? 세정씨, 어디 아파? 아프면 집에 가야지. 아, 게임 수학 사람 살려. 안 죽어서 다행이네, 세정씨. 저기요, 왜 반말이세요? 내가 나이 더 많잖아. 억울하면 나보다 더 일찍 태어나시든가.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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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
촬영 감독님 어때요? 네. 아, 촬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혜연 씨. 네. 준비 많이 했어요? 아, 요즘 떨려가지고 준비 많이 했는데. 그게 네. 긴장할까 봐 걱정. 긴장. 우와. 충분히 잘 나오고 있어요. 네. 오, 나 이거 책에서만 보던 건데. 네. 괜찮아. 아,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. 비싼 거, 비싼 거. 촬영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갑시다. 자, 레디! 거기 뭐야? 아, 거기 서 있으면 어떡해? 360 화면에 다 잡히는 거 몰라?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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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혜연 씨. 아, 긴장 풀고 편안하게 하세요. 편안하게. 야, 다시 갑니다. 자, 레디! 고!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구구단 혜연입니다. 네, VR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우! 여러분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VR의 모든 것, 오늘 저 구구단 혜연이가 속 시원하게. 그렇게. 뭐 별거 없네. 일단 알았어. 잘 안 되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. 늦었다고 안 받으면 죽음이야. 알았어. 고개 쏠게. 고마워. 뭐야? 내가 한다니까?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 도와드리려고요. 됐거든? 빠져줄래?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아, 알아. 이거를 이렇게 해서. 어, 그거 누르지 말라 했는데 그거.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. 편집 할 줄 아세요? 진짜? 그럼. 정말? 손은 막 팔을 흔들리고 입술은 부르르 떨리시는 것 같은데. 편집 못하죠? 점수 따려고 못하는 거 한다고 했다가 막상 하려니까 막막하죠? 그쵸? 이번엔 뭐라고 변명하시려나? 그래 맞아, 나 할 줄 몰라. 어차피 너 아니면 나야 둘 다 정직원이 될 순 없잖아. 난 여기서 잘리면 끝이라고, 끝!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입사했는데 지는 스펙도 좋으면서. 아! 아!
사회전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리 안내해 주시고요. 도와줘. 얄밉지만 절박한 마음 잘 알잖아. 됐고, 넌 앞만 봐. 너만 생각해. 쟤도 얌체처럼 굴었었잖아. 다시 살린 거야? 원본 동영상 찾아서 다시 올린 거예요. 다행이다. 나 이제 진짜 잘린다 했는데. 으이그. 걱정 말아요. 내가 도와줄게요. 내가 한 편집 하거든요. 그래 줄래? 지금까지 VR의 모든 것 구구단 혜안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이거 미미씨가 혼자 한 거지? 네? 아, 저... 아니요. 미미씨 하고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. 둘이서. 나쁘지 않은데? Not bad. 좋아. 나누거든. 우린 내일 앞을 보고 앞을 향해만 걸어간다. 하지만 때론 옆을 보며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등 뒤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누군가를 기억해야 한다. 이거 세정씨가 한 거지? 네, 아주 열심히 지금. 기획이 장난이야? 노답이다, 노답. 아휴, 진짜. 감사합니다. 아, 둘 다 정직원 됐다고 대충대충 하는 거야, 뭐야. 참신하지라 못해. 이건 종이 낭비라고. 잊고 있었다.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늘 좋은 건 아니라는 걸. 이건 누가 한 거야? 저랑 미미 씨랑 둘이 같이. 이건 조금 봐줄만하긴 한데. 이거 오늘 중으로 정리 가능한가? 네, 네. 가능합니다. 아니 그러면
여기 6페이지 전까지는 내가 할 테니까 그 뒤부터는 언니가 해야 돼. 응, 그래. 가자. 360도.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는 그 세계를 나는 창조한다. 부디 누군가에겐 이 새로운 세상이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길 바라본다.